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죠. 파월 의장이 또 결국 메시지를 냈군요. 네, 시장을 이렇게 달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예상됐었죠. 뭐 사실 FOMC 의사록 그리고 점도표가 시장에 좀 안 좋은 충격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네. 비둘기파를 대변하고 있는 이 의장이 파월 의장이 나쁜 얘기를 할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진모하는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봤는데 금리 인상 서둘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 뭐 여전히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고차 트럭 같은 경제 활동 재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은 상승을 멈추고 결국 하락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원론적이지만 굉장히 강한 어조에 얘기하는데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다시 했단 말이죠.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 다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나 어쨌든 방점은 여전히 금리 인상의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시장은 비교적 좋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점도표에 대해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이 금리를 정하는 게 아니지 않냐. 네. 그리고 그건 맞는 얘기예요. 점도표라는 게 사실 이 경제 지표라든지 연준의 FOMC 멤버들이 받아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통계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찍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이제 업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기자회견 당시에도 점도표가 금리 인상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런 사람들이 기존의 어떤 그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표변해서 2022년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이 좀 언스테이블한, 네. 볼라타일한 상황이 됐었는데 어쨌든 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제 하원의 금융위원회 출석에서 이렇게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위로해 주는 얘기를 한 게 어제 3대 지수가 다 상승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게 더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파월 의장의 임기에 대해서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이건 왜냐하면 사실 이론적으로 뭐 파월 의장의 정책 기조가 어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50대 중반 넘어가고 60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임기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네. 정 대표님 네? 어제 내가 가면서 봤어요. 뭐 잘렸다 뭐 정년퇴임 정년퇴임 제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시청자들 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네. 제롬 파월 의장의 그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가 보겠어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뭐 비슷한 연배는 아니고 저보다는 좀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생각해 본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를 하다가 큰 IB에도 변호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연준 의장.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잖아요. 하물며 역대 거의 모든 연준 의장은 주이신데 이 사람도 주이시도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연준 의장이에요. 그런데 네. 대체로 시장의 평가는 좋아요. 네, 트럼프 연간의 어떤 트럼프로부터 독립성 같은 것들도 견지하면서 또 시장을 큰 실수 없이 그래서 시장은 압도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임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의외의 인사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와 이게 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 제롬 파월은 어쨌든 지금까지 시장하고 굉장히 호흡을 잘 맞춰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하원 금융위에서 금융위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상임위원장이죠. 이 위원장이 굉장히 훈훈한 그런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네네. 제롬 파월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블룸버그 통신 같은 데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파월 의장에 대한 민주당의 진보 진영에 대한 신임을 반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년 2월에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는 상황이면 올해 10월, 11월 정도에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식사를 한번 할 겁니다. 네. 백악관에 불러서 저 미스터 파월 더 할 생각이 있습니까? 난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을 기대하지 않겠냐.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마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더 영향을 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가 역시 조금 빠진 1.465 안 오르죠 금리가. 네, 그런 상황도 함께 연출이 됐습니다. 네, 자 파월 관련된 뉴스 먼저 전해드렸고요. 역시 뭐 관련이 있는 뉴스 같은데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이른바 붙는 상황이 네.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증시 고점 지나는 신호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그렇습니다. 있다면서요. 통상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는 걸 이제 영어로 이제 일드 커브라고 하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2년짜리의 수익률과 뭐 10년짜리 또 뭐 30년짜리 이렇게 일드 커브를 그려 보면 네. 뭐 당연히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높겠죠. 아, 네. 왜 높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죠. 만약에 정프로가 저한테 아 형님 내일 갚을 테니까 저 1,000만 원만 땡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냥 주겠죠. 뭐 도망가겠어? 네. 생각하고 주겠죠. 근데 이제 정프로가 아 형님 저기 저 한 10년 있다 드릴 테니까 한 3억만 땡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죠? 야, 그 이자는 좀 줘라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30년 만기로 한번 빌려주세요. 그러면 안 빌려줄 것 같아. 아 형님. 네? 그렇게는 안 되죠. 아니, 30년에 바로 이렇게 뒤돌아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 아니, 그 금리를 더 많이 주든지. 아, 금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단기물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장기물이 왜냐면 불확실하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장기물 금리가 높은 거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 단기물과 장기물의 금리 차 이걸 이제 스프레드라 그러거든요. 네. 이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 확대되고 있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반응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도 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에 대한 야, 향후에 금리도 좀 오르고 물가도 오를 것 같으니까 야 30년짜리 금리를 좀 더 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된다. 네. 스프레드 확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줄어드는 걸 플래트닝 된다. 이걸 스티프닝 된다 그러죠. 이게 이 뭐라고 이제 경사도가 이제 좀 날카로워진다고 하나? 이게 한국말은 뭐라 그러지? 스티프닝. 급해진다? 급해진다. 네. 이런 뜻이고 반대로 이제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는 건 플래트닝. 이렇게 평탄화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3, 4월에 장기 금리 급등하고 있었을 때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가 160bp, 1.6%까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18일 날 보니까 119bp. 그러니까 거의 50bp, 40bp 이상 줄어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비교적 향후 성장이 안 좋을. 왜냐면 이제 장기 금리가 이제 표상하는 거는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제 장기 금리고 네네. 단기 금리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 금리가 오른다는 게 성장을 더 많이 할 거다라는 기대가 반영된 거라면 이게 축소된다는 건 성장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축소되는 국면이 성장이 이제 좀 둔화되는 때 네. 그러면 이제 그 금융시장의 주식시장 주가도 좀 피크아웃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국면에서 많이 발견된다. 네네네. 근데 지금은 경기가 지금 피크아웃하는 시점은 아니다는데 대응 공감대가 있잖아요.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갈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와요. 그리고 더 갈 수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성장주가 왜냐하면 장기 금리가 좀 내려와 있는 거니까 네네. 성장주가 훨씬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나오고 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가 된다라는 건 연준의 입장에서도 금융정책, 금리정책이라든지 뭐 이 테이퍼링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여유가 생기는 그런 국면이니까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지금 현재 다우지수를 비롯한 주식시장이 이렇게 나쁜 상황으로 그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어지는 뉴스 같기도 한데 금리가 그렇게 좀 떨어져서인지 기술주들이 열심히 힘을 좀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특히 그중에 우리나라 아마 카카오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지금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부럽지 뭐. 부러워. 테슬라, 뭐 두슬라, 흠슬라, 이제 카슬라로 간다. 네. 이런 꿈들이 있으신데 어떻게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이나요? 이게 슬라라는 게 뭐 테슬라의 슬라인데 테슬라가 워낙 이제 그 긴 기간 동안 크게 오르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 그걸 이제 붙여서 두산중공업의 두자의 두슬라, 뭐 HMM의 흠슬라, 최근 들어서 뭐 카슬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카카오의 진격이란 표현을 며칠 전부터 썼습니다. 하면 참 대단합니다. 어제도 2.58, 4천 원이 올라서 15만 9천 원인데.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가 SK하이닉스인데 88조거든요. 시총. 네, 시가총액이. 네. 카카오 시총이 68조입니다. 거의 69조예요. 그러니까 20조, 한 19조 정도 남았거든요. 아, 그래요? 이론상으로 SK하이닉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자리에 멈춰 있다는 전제하에서 네. 카카오가 예를 들면 25%? 이 정도만 오르면 역전되는 거죠. 지금 최근 들어서 근데 이제 오른 걸 보면 네. 뭐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 7일부터 18일까지야. 16일 하루만 빼고 9거래일 연속 올랐는데 이 기간 동안의 상승률이 25%입니다. 카카오가 9거래일 동안. 와.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번만 더 반복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요? 물론 뭐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네.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네. 이걸 보면 이제 개인의 순 매수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아. 보면 HMM, 두산중공업 그리고 SK 저 뭡니까 카카오 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의 순 매수가 집중돼 있던 네. 그런 그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어떤 그 투자의 패턴이 이렇게 그 대중 주면서 거래도 많으면서 한번 급하게 상승되는데 한번 따라 붙어야 되겠다. 네. 이런 심리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 카카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도 그렇게 나쁘게 보는 시각은 아닌데 왜냐면 이제 뭐 네이버와 비싸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주식 투자 오래 한 분들이 인정하는 바고 뭐 PER 기준으로 비싸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카카오의 어떤 그 주식의 어떤 그 상승세는 다른 얘기로 하면 속도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뭘 하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은 이제 기업들하고 굉장히 대변되는 거고 그 속도라는 게 다른 얘기를 하면 성장이죠. 네네. 그걸 이제 반영해서 대한민국 주식 중에 가장 물론 이제 개별 종목군의 중소형주를 제외하고만 놓고 보면 이런 대중주 중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첨예한 성장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표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뒷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증권이 15만 7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27%를 올려 잡았고요. 하나금융투자가 19만 원 그리고 이베스트투자는 그 18만 원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저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가 이제 15만 9천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표 주가를 달성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2위가 됩니다. 어떻게 한번 사보시겠습니까? 아, 제가요? 네? 저는 힘들죠. 저는 힘들어요. 없다는 거네. 현재. 아, 현재도 없고 네. 살 생각도 없습니다. 네. 카카오 주주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정 프로가 없고 또 살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작년에 대형 호재 터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확실히 정 프로가 실력이 있는 게 작년에 제 주변 사람들한테 아, 이 고민 저 고민 막 이제 하면 아, 그런 고민 할 거 없어. 그냥 카카오 네이버 사. 그리고 한 1년 묻어둬 그냥. 지인들한테? 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한테 물어보면 다른 거 그냥 막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그 말만 들었으면 아마
제 지인들은 많이 이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박병창 부장도 나오셨지만은 투자를 오래 한 분들은 카카오 유가격 못 삽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새로 들어온 분들은 이거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케이 뭐 가자. 네. 어쨌든 근데 뭐 우리가 저 채용 공고도 같이 냈습니다만은 저는 이 카카오 올라가는 거 보면 제가 오래 한 투자자들은 사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네. 저보다 한 5년 더 5년 한 6, 7년 더 주식투자 오래 한 분들 중에 강방천 회장 계시거든요. 강방천. 네. 네, SF플러스 강방천. 네, 네, 네. 그 양반이 맨날 그랬잖아. 뭐 카카오 안 사고. 아 그러셨어요? 네. 아니 방송에서도 그러고. 자기 카카오의 성장가치의 대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카카오 올라갈 때마다 우리 강 회장님 생각이 많이 나. 네. 어쨌든 이 지금 현재 놓고 보면 이달 들어 21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게 네. 10개 중에서 카카오가 3등, 두산중공 5등, HMM이 8등이에요. 네. 잘 판단하시되 어쨌든 일종의 쏠림이 있다라고 이제 쓰고 있는 기사인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 사는 거는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라고. 네. 예술은 값어치 있어서 예술이기도 하지만 기술보다 훨씬 어렵다는 측면에서 예술이란 말이에요. 잘 저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술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 시기 또 박병창 부장님의 매매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바로 매매 기술의 주인공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